본인 착석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기자님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좌관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정원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정원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배우 몇 명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 큰 작품, 좋은 작품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배우분들도 차례로 인사 말씀과 함께 금중 맡으신 캐릭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이정재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장태준 보좌관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재밌게 지금 아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인아 씨. 네, 안녕하세요. 보좌관에서 비례대표 초선의원 강선영 역을 맡은 신인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예미아 씨. 안녕하세요. 보좌관에서 겉은 차갑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비서 윤혜원 역의 이예미아입니다. 너무 멋진 선배님들과 좋은 작품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동준 씨. 네, 안녕하세요. 보좌관에서 호기롭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은 송이섭 의원 인턴, 송이섭 의원실 인턴 한도경 역을 맡은 김동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또 여름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좌관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정신욱 씨. 네, 보좌관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이성민 역을 맡은 정답입니다. 이번 초선 의원인데 아직 아직도 기존의 벽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갑수 씨.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저는 JTBC 보좌관에서 4선 국회의원 송이섭 역을 맡았습니다.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뭐 저래 뭐 이런 국회의원입니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저도 항상 정직하고 아주 좋은 역할만 맡았었는데 이번에 참 이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시청자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꼭 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국회의원을 뭐 저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애쓰겠습니다. JTBC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는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좀 예전부터 많이 해봐가지고, 다른 요일은 뭐 요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헷갈립니다. 네, JTBC 금, 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보좌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욱인 씨. 네, 안녕하세요. 보좌관에서 오원식이라는 인물의 보좌관입니다. 능글능글한 웃음과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늘 불편하게 하는 인물이고요. 이빨에 낀 고깃덩어리 같은 장태준을 늘 밀어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저런 보좌관이 있어? 그런 인물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원희 씨. 네, 안녕하세요. 보좌관에서 초선 비례대표 강선영과 신민아 의원이죠. 보시고 보좌관 구성만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좀 공사를 맞으면서도 지금 오지랖도 넓고 주변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그런 저도 그런 저런 고장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맡았습니다. 많이 찾아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